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1월 달부터는 복습하고 계시죠? 그래도 11월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한 두 달 쭉 들으시고 3월 달에 공부 시작하시면 그것도 방법이실 겁니다. 다만 초기에 잘 공부해 놓으시면 후반기가 좀 편해집니다. 나중에 쫓기시다 보면 많이 힘들어가지고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 시험 보실 때 너무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시험장 가는 게 아니라 응급실 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시험 다 끝나고 나면 내가 학창시절에 이렇게만 공부했으면 서울대는 충분히 갔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좀 어느 정도 공부해 놓으시게 되면 그게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35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부터 함께 해 나가십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하신 것으로 광역 도시 계획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도시,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을 광역 도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연결되는 광역시를 정비할 목적으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그 광역 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것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 도시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은 광역도시인데 그 광역도시를 광역계획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국토계획법상 국도는 딱 두 번 나오게 될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국도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광역계획권 지정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등장한다라는 걸 확인해 뒀습니다.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저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라는 것 각각 기억하시고, 우리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것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며,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각각 예외적 수립권자 3명 존재한다는, 3가지 경우 존재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고, 3년이란 말과 요청이란 말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년 요청 있습니다.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예외적 수립권자 가지고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보셨던 게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 계획인데, 저 도시군을 특광시군이란 말로 대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세종시 기본 계획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 국토종합계획은
인구 배분에 관한 문제와 우리 세종시의 건설 지역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다음 개발 예정지가 어디인지를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에 관한 계획이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계획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국토종합계획인데 그 국토종합계획을 세종시에 바로 집행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세종시만의 장기 발전 방향에 해당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종합계획이라 표현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장기 발전 방향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비전만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집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특이하게 도시군 기본 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는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생략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도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수립권자만 존재할 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것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경우는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따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을 함께 보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개념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도시군은 특광시군이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을 결정하게 되면 집행할 수 있는데 무엇을 집행하는지를 첫 번째 잡아내셔야 됩니다. 얘가 우리 시험에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를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35페이지 찾으셨죠?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의의 성격 찾았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말한다. 개발, 정비, 보존 주춤 없습니다. 저 개발, 정비, 보존을 뭘 한다? 집행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앞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었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이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6가지입니다.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2번 개발제한구역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까지 가로해놓으시는데 얘를 용도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개시수도란 말로 용도구역 4가지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행정관할구역에 속한 모든 토지에 대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 도시지역이란 말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리고 이 세 가지에 속하지 못하는 땅이 있다고 하면 관리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세종시 모든 토지에 대해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진 땅은 농림지역이 좋으시겠습니까? 도시지역이 좋겠습니까? 도시지역이 좋을 겁니다. 그 땅의 용도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농경지이지만 향후 상업지역이나 또는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 토지의 가치는 좀 높아지길 텐데 그러한 것들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행정관할구역 속에 있는 땅이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 이를 결정하는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유라면 도시군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오늘 집을 나와 학원 오실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 등의 일체시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에 생활할 때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거든요. 그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자연인이라고 하는 TV 드라마, TV 프로그램 보시게 되면 산속에 혼자 전기 수도 없이 밥해 먹고 사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기반시설 없이 사는 분들입니다. 나는 그 기반시설 없이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 자신감은 가질 수 있겠지만 못 버티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생활할 때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들을 모두 뭐라 한다?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세종시에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종합병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망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병원이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인 기반시설인데 이 기반시설을 시에서 만들게 되면 시립병원이라 하고 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국립병원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곳이라고 하면 민간이 만들었거든요. 그러한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이지만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서는 못 됩니다. 대신 국립병원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만든 것으로서 그때는 도시군계획서이 되게 되는데 이 도시군계획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후일 때 도시군계획서이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셨던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계획입니다. 집행계획인 도시군계획으로 그 설치를 결정한 것이 있다면 걔를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에 기반설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주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사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재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세 가지 사업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죠.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따로 공부하게 됩니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계획설 사업 절차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건 정비사업이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건 시행한다 안 한다에 대한 결정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게 됩니다. 대신 그 사업 시행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고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계획설 사업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여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지만 그 사업 시행 절차를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 취지라면 틀린 지문이 되게 될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번과 4번을 묶어 놓으시는데 이 세 가지를 통칭하여 뭘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그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시행 여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죠. 시행 절차는 얘는 국토계획법에서, 쟤는 도시개발법에서, 얘는 정비법에서 각각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 시행 절차를 모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 그런 표현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3, 4번 그렇게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여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왕숙지구라고 하는 남양주 개발 사업이나 또는 과천 또는 하남시에 대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끝에 지구란 말을 붙여줍니다. 뭐 판교지구건 분당지구건 그런 지구란 말 붙여주게 된다면 그것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그에 따른 개발 사업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 입지기 최소 구역과 그 계획에 대해서는 올 연말 12월 달에 폐지될 제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문제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관련된 문제를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일이 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총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앞에다가 별표 3개만 해놓습니다. 1교시에 무조건 해나가실 것이 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으로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특광 시군은 없습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이 없는 특광시군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이 아예 없는 도시이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 도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특광시군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죠. 지난 한 주 동안 주변 지인들 중에 꿈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 꿈 없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하지만 얘는 현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됩니다. 만약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런 취지는 맞겠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 주문 넣으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인데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종시가 세종시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주나 대전 간에 지하철을 직접 설치하고 모든 공사 비용을 내겠다고 하면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광시군과 협의 한때에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도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입안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면 청주 그리고 대전 연결하는 지하철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지만 돈 좀 자금이 제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치 비용을 어느 정도 분담하면서 그러한 지하철을 연장 설치하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입안과 결정을 통칭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기본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건설 지역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서부권과 동부권, 남부권, 그리고 중부권에 대한 생활권과 북부권으로 우리 세종시를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 지역은 우리 세종시 인구가 지금 34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건설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 지역의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남북권 쪽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며 새로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서부권 쪽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쪽은 백제 문화권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확장 개발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쪽에 땅을 투자하고 한 5년 버티면 농림지역이 도시으로 바뀔 거야. 그 생각하시면 5년이 아니라 50년 기다리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보일 겁니다. 만약 투자하신다고 하면 남북권 아니면 중부권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나으시고요. 그리고 동부권은 우리 세종시의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공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권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조치원역이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해서 조치원까지 내려와 준다고 하면 참 고마운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 조치원은 좀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냥 시골 농촌 쪽에 기차역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를 개발하면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종합병원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충남대 종합병원 만들고 있지만 그것 하나로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인구가 50만 늘어나게 되면 종합병원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것은 좀 미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망으로서
대전과 청주 오송을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 노선을 새로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세종시 발전과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청사진은 모두 어디에 제시한다? 기본 계획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세종신구가 지금 30만 명 정도라고 하면 지금 지하철 만들었다가는 그 운영상에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50만 올라가야만 적자 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KTX가 지금 호남선과 관련되어서는 세종시를 관통하고 있는데 아마 KTX 노선과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지하철역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청사진을 기본 계획에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은 좀 제한되어 있죠.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발전 방향과 관련된 청사진 중에 지금 당장 도입해야 될 지금 당장 집행해야 될 다양한 개발 방안 중에 하나를 세워놓는 것을 입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입법부 할 때 입자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이 안자는 발전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발전 방안 중에 하나를 먼저 세운다. 그것을 입안이라 표현하고 저 입안한 사항이 과연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확정 짓는 것을 결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전시켜야 되겠습니까? 세종시장이 발전시켜야 되겠습니까? 세종시장이. 지금 우리 국토계획법은 지방 분권이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집행은 국가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입안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로 하나 만들게 된다면 그것 광역시설이죠. 그 광역시설의 설치에 관한 광역도시계획을 충남도지사가 직접 수립했다고 하면 이를 집행하기 위해 도지사도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안한 자가 스스로 결정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국가계획을 집행한 단위는 도시, 군 단위였습니다. 다만 이를 입안한 자 중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와 달리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특광이 입안한 사안은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입안하거나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의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한 가정에 한 집안에 자녀분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녀분 중에는 미성년자와 성년자 있고요. 그리고 성년자랄지라도 회사 다니면서 자기 밥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미생활 자기가 돈 벌어서 하겠다고 하면 나는 떠도 말 수 있다? 못 말린다. 못 말릴 것 같은데요. 간혹 그렇게 열심히 몇 마디 하다 보면 잔소리 심하다고 해서 독립하겠다는 이야기를 꼭 하는 것 같습니다. 독립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하면 그냥 내보내주실 겁니까? 아니면 독립했을 때 생활하면 어떤 생활비가 많이 들 것인지를 강조하실 겁니까? 생활비 많이 든다는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독립하겠다는 이야기가 싹 들어간다던데요.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에 속해 있는 대도시이건 시장군수이건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그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성년자인 자녀분이 있다면 자신의
장례를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대도시장도 원칙적인 결정권자라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데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4개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시장 분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는 시장 분수에게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법을 개정하여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시장 군수에게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저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누구도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가 예외적 결정권자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 위반권자와 결정권자 취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저 위반은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발전 방안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걸 하나 찾아서 세우는 것을 위반이라 하고 저 위반한 사항이 타당한지 확인하고 확정 짓는 것을 결정이라 표현합니다. 저 위반 결정을 통칭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35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차시였죠.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 타여한다. 관할 구역 추천하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해야 한다. 위반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 대상은 특광 시군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을 통칭하면 계획 수립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광역 계획권이라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이미 사항이었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장소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딱 세 가지 경우에만 예외 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이까지는 진도 안 나가셨기 때문에 진도에 따라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소가 지정되게 되면 계획 수립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반해야 한다. 저 위반이 계획 수립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위반권자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2번 예외적인 위반권자로서 1.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도지사 밑줄만 쳐놓습니다. 국토가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되어 박스의 기억만 확인해 놓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장관이 위반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 없기 때문에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2번 위반 범위입니다. 우리는 대상이란 말로 대신하셨는데 저 위반 범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대상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접한 동그라미 놓습니다.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 차셨죠. 지역 역학상 필요하다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광시군과 협의한 경우 협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생략하는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반 범위와 관련되어 2번 바로 앞에다가 생략 안 된다. 그렇게만 하나 적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36페이지 양가로 2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정리해 놓습니다. 특광시군은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다뤘습니다. 군수는 인접한 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특광시군이란 모든 것이 나와 있지만 저 중에 한 사람, 이건 예시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뽑아내서 인접한 특별시, 인접한 광역시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할 수 있다. 그 질문도 맞습니다. 협의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 없다 할지라도 군수는 인접한 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면 옳은 지문이라는 것을 잡아내십니다. 어떻게 군수가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접한 특광시군과의 위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협의란 말이 제시지 않더라도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시험은 응용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잡아내셔야 됩니다. 반가로 3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위반 기준인데 여기 위반 기준과 관련되어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5번 위반 기준 찾으셨죠. 공법상 각종 기준은 누가 정한다?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보시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추정했습니다. 38페이지 보고 계시면 됩니다. 38페이지에 중간에 5번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은 한 줄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각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기준은 누가 정한다? 장관이. 그리고 하단부 박스에는 1번부터 11번까지 작은 글씨가 나와 있는데 얘는 볼 필요 없다고 작은 글씨이겠죠.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작은 글씨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혼자 이걸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대신 성취감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위반 제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시고 45페이지를 바로 가주십니다. 45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차시였죠. 양가 1번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시도지사 추천했습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대도시시장 줄쳐 놓습니다. 여기 대도시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예외입니다. 우선 우리는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예를 먼저 보십니다. 다만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는 29회 때 기출문제로 다루어졌는데 30회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얘는 5년에 한번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으로 작년에 시험에 냈다고 하면 올해는 더 이상 나올 일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로서 기억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가로 해놓습니다. 장관이 위반한 사항을 하급 행정청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장관이 위반한 사항은 누가 결정한다?
장관이 직접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 묶어놓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국가 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 소산 자원 보호 구역, 이 세 가지는 용도 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아직 용도 구역 다 못 봤기 때문에 지금은 지나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현재 용도 구역은 개, 시, 수, 도입니다.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 외곽에 지정한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시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에도 개발 제한 구역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조정 구역은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 만들면서 영종도 일대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47만 평에 걸쳐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는데 2017년 12월에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참여정부 시절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해양수산부 만들면서 통영 앞바다를 굴 양주장으로 유명하거든요. 그곳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정하고 있는 것이 도시 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니죠.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각각 보셨는데 마지막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못 보셨습니다. 만약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잘못되었다 그렇게만 파악하시는데 언제 시험에 나왔습니까? 아,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내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좀 넣으면 그 주문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것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면번 입지규제채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채소구역 계획 찾으셨죠? 새책 받으신 분은 없어졌습니까? 예. 얘는 2018년 1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인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제하신 분이 이 법률 개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험에 냈다가 전부 정답으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를 낼 때 또는 확인학습 문제를 낼 때 가끔 한 부분 문제 틀리는 게 있다고 하면 봐주셔야 됩니다. 아, 출제위원도 틀리시는데 저도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출제되었던 사안으로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현재 입지, 규제, 채소, 구역과 그 계획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미연분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에 관한 사항은 지워버리십니다. 미연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1번 반호입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 찾으셨죠?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입안한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만 추놓습니다.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군수는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기반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결정권 없죠. 오직 무엇만? 5번에 해당되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만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관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그 주변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된다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되길 겁니다. 만약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지사가 위반했다면 누가 결정한다?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저 집행은 스스로 집행하는 겁니다. 기초 지방 자치단체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대도시장을 제외한 자는 도지사가 결정권자라는 걸 잡아놓으시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스스로 집행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지만 쉬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위반 제안을 보실 겁니다.